책장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그때의 저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한 뭐 봄에 제가 처박아놨던 책, 여름에 누구한테 받았던 무슨 열쇠고리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약간 예전에 이 시간들을 겪은 나에 대한 애틋함 같은 게 좀 떠올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책장 정리 읽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저는 주입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요. 책을 같이 보셔도 좋지만요. 그냥 멍하게 이렇게 계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막 참여를 유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편하게 계시면 돼요. 책장 정리. 나의 책장은 책이 꽂혀있는 곳이라기보다 여기저기서 받은 것을 쌓아두는 창고형 쓰레기통이었다. 약 2년 동안 어디선가 받은 계약서와 원가를 증명하는 종이들, 일본 편지 등을 아무렇게나 책장에 끼워놓고 무척 너저분한 채로 관리를 전혀 못할 먼지가 쌓여있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해야지 하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나는 불을 밝게 켜고 안경과 마스크를 끼고 비장한 마음으로 책장 앞에 섰다. 에이전시와 일하기 전에는 공연과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계약을 내가 직접 했다. 지난 업무들의 계약서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계약서들 중에서는 속상한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있었다. 사람들과 분쟁이 있어 남겨뒀거나 증거로 받았던 문서도 몇 있었다. 팬리터 꾸러미가 나왔다. 공연에 와주신 분들이 오며가며 손으로 직접 써주신 편지와 엽서, 스티커 등 작은 물건들이 한데 모아져 있었다. 크기에 따라 차곡차곡 모았다. 전 재산을 잃었던, 모욕당했던, 사랑받았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생일 때의 시간 감각이 떠오른다. 4월에는 중간고사, 7월에는 기말고사, 여름에는 방학을 보내고 가을에는 축제를 한다. 교과서의 진도가 모두 나가고 한 학년이 끝나갈 즈음이면 학급 TV로 영화를 보고 잊김이 나는 겨울에 다음 학년의 밤 대장 발표가 난다. 어른이 되어 이 감각을 흐릿하게 기억하며 나는 계절을 즐겁게 보내기도, 시간을 너무 빨리 쓰기도 했다. 더 이상 누가 전해주지 않는 인생이 홀로 노를 저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들을 뒤덮고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린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책장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저 책장을 더러워졌어요. 아마 그때 정리했던 이런 것도 쌓여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예전에 나의 기록이 쌓여있는 그런 것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머리맛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전에 알던 어린 시절에